네, 맞아요. 이제 다들 알던데? 청구 승강기님이 순서 다 알고 있어. 외웠어, 아예 그냥. 방종 타이밍까지 알고 있어. 소름 돋았어요. 뭐 할지까지 알고, 방종 언제 할 건지도 알고 있어. 와, 똑같이 얘기하네. 승강이님도 그랬거든. 이거 끝나고 다음에 고인돌. 농부 새끼님, 어서오세요. 농부 새끼님, 농사 짓나요? 다음은 프린스. 페르시아 왕자.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방종. 아우, 너무 이제 다들 아주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외워버렸어. 아, 저런 저런. 보라식 게임은 안 합니다. 그래, 이래야지. 보라식 게임은 원코인 해야 재밌지. 원코인 안 하면 무슨 재미로 봅니까? 오라시 게임 원코인이랑 BJ 세고 쎘는데? 진짜? 오라실 게임은 진짜 오라실 게임 BJ 분들 고수 많잖아요. 원코인 그냥 하던데 뭐 웬만한 게임 다 진짜 세고 쎘는데 뭐 솔직히 경쟁이 안 되잖아. 경쟁이 그 사람들은 오라시 게임밖에 안 하니까 고수 될 수밖에 없죠. 원래 오라치 게임도 옛날에는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인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 오락실 게임 BJ였던 사람들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돈 많이 벌었지. 그때는 볼게 없었으니까. 10년 전에는 오락실 게임 방송한다 그러면 대박이었지. 아, 고정된 이유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제가 고른 고정 게임 중에 제일 편합니다. 다른 거? 제가 잘한 것만 해야죠.
오, 죽었다, 씨. 왜요, 크랑버드님? 아,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고전 게임이 급땡겨가지고 했습니다. 뭐야? 순간적인 기습을 당했는데 저거? 보너스 하나. 예전에 며칠 전에 위험한 데이브 미션 해가지고 300개 받은 적 있죠? 위험한 대보를 미션 주신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어. 미션 내용은 뭐였냐면은 보석 다 먹기, 아이템 다 먹기, 싹쓸이 하기. 오우씨. 어? 저런. 저런.
마지막 라스트 레벨. 어? 뭐야? 아, 저런 씨. 여기서 중요한데. 오우. 와, 무섭다, 진짜. 와, 씨. 야! 오, 씨. 야! 오! 와, 여기가 제일 문제였는데, 다행히 통과했어요. 자, 오늘은 깼네요. 레벨 12 끝이에요, 이 게임은.